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의 사업비 및 인건비의 비율 및 직원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. 2021년 기준 인건비가 1억 4,100만 원에 사업비 대비 19%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.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제천시 홍보학습 담당관실 대학교육지원팀에서 이런 업무를 좀 집행을 하고 인건비를 1억 4천만 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역을 위해서 성장하고 있는 젊은 세대, 젊은 인재들에게 집중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? 네, 저도 인건비를 아껴서 가능한 한 아껴서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사업비가 사업이 지금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. 인재육성재단에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용이 지출해도 되겠느냐. 네. 그런 비용들을 좀 절약하고 아껴서 진짜 말대로 지역의 인재들에게 그 돈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면 네. 우리 성장하는 우리 인재들에게 더 많은 보탬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네, 계속 그 조직 운영 현황을 직무도 분석해 가면서 조금 더 제가 지켜보면서 나중에 결심을 하겠습니다. 네,